언니 오늘 뭐 보는 거예요? 그 내가 저기 뭐지 그 공연할 때 쓰는 거 장신구 하시는 거 만드는 거 그 리본이랑 이제 그런 거 사가지고 하려고. 여기는 사실은 나의 놀이터야. 오. 내가 너무 좋아하는 데야. 자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머님이랑 가까운 코스도 가고 했는데 이렇게 뭔가 집 바운더리 좀 밖에 벗어난 거는 오랜만이어서 좀 신나요. 그리고 이 안에서 모든 재료를 여기서 사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팔거나 그러잖아요. 근데 나는 세상에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뿐이 없어요. 그러니까 조그만 발품을 좀 팔면 그 꼭 싸서 그런 게 아니고요. 자기 아이디어를 좀 창출할 수 있어서 내가 뭐 동대문 홍보대사는 아닌데 아 동대문에서 정말 상 줘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동대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네. 이건 얼마죠? 1,000원. 1,000원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네. 저 제일 넓은 거 쟤는 얼마예요? 저게 1,000원. 1,000원. 이거 한 마에 1,000원이요? 그럼 10마 주세요. 지금 요만큼에 만 원. 여러분들 지금 제일 인기 되게 유명하신 분. 너무 재밌어서 저런 거 봐. 집 아예 기본 것들을. 저 집게도 너무 예쁜 거 많잖아.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. 네. 내가 사줄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거 예쁘다. 이걸로 갈까 아니면 그 내추럴로 종이 여기다 대봐봐. 좀 오이로. 저기 봐봐. 정말 예쁘다. 너무 아름답다. 정말 예쁘다. 내가 드레스가 하얀니까. 하얀 그거 줘보세요. 얘가 너무 예쁜데. 이거 예쁘다. 네. 재질이 달라가지고. 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.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4학년? 맞아요. 3, 4학년. 3, 4학년 때 이제 처음에 아빠들끼리 친구 후배하고 이게 선후배 관계였고 윤재 아버님은 이제 연예계 쪽의 사람은 아니시고 나름대로 크게 사업을 하셨었어요. 제 기억으로는 어려운 그 연예인들 많이 도와주셨어요. 윤재 아버지가 정말로 힘든 사람들,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그런 무명인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셨어요. 그때 4학년 때 봤을 때 내가 보니까 윤재가 뭐 너무 예쁜 거예요. 까마잡잡해가지고 키도 큰데다가 너무 예쁘다고 그러고 이제 막 그랬는데 고등학교 그때쯤에 내 기억으로 LA에 윤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우리 아들이 갔는데 우리 아들하고 얘하고 둘이서 뭔가 이렇게 친구를 한 것 같아요, 그때. 제가 첫눈에 반했었어요, 오빠한테. 첫눈에. 이거 맛있네. 이거 맛있어요. 오빠 사다 줘. 토끼 귀신이잖아요. 단 거.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서의 어머님이 훨씬 더 좋고 너무 감사한 부분들도 너무 많고 제가 작년에 이제 해외 촬영을 4개월 동안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결혼식 치른 지 6개월도 채 안 돼서 이제 제가 집을 오랜 시간 비워야 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며느리가 몇 개월 동안 해외를 나갔다 온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떡하지 할 것 같거든요. 개인적으로 제가 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근데 정말 영화 합격했다고 말씀드렸던 그 순간부터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
힘이 많이 되어주셔가지고 정말 시집 잘 왔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. 네. 우리 윤지는 뭐 99점 주고 싶고요. 저는 50점도 안 돼요. 왜냐면 이제 어머니하고 살면서 그냥 모든 게 다 사실 불만이었었어요, 저는요. 어디 둘이 여행도 못 가죠. 맨날 어머니가 앞장서서 가시죠. 모두 사주면 어머니 거 먼저 사드리죠.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. 제가 좀 알뜰했어요. 결혼하고서도 이제 우리 남편 옷하고 애들 옷은 정말 다 브랜드 있는 걸 사주고 저는 동대문에 가서 진짜 만 원, 8천 원 만 원짜리도 막 천 원, 8천 원 막 꽉 깎았어요 제가. 저 깎아줄 때까지 서 있었어요.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살면서 이제 어디 이렇게 모임에 간 거예요. 이제 모임을 쫙 제가 연예인들이 막 되게 많이 와서 이름 있는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뭐 탤런트도 다 왔는데 내가 가장 초라했었나 봐요. 그 최병서 씨 있잖아요. 최병서 우리 남편을 불러요. 아 형 이거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딴 사람들은 막 밍크를 막 그냥 늘어뜨리고 하는데 형서 저게 뭐야 형 왜 그래 진짜 막 화를 내더라고요. 진짜 우리 남편한테 막 화를 내는 거. 형 정말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냈어.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났는데요 자기가 어디 갔다 온대요 이상희 씨가. 그래서 하루 갔다 왔는데 폭스하고 윙크를 두 개 사온 거예요. 홍콩에 간 거야. 홍콩까지 가서? 홍콩까지 가서. 보는 순간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요. 제가 한 3개월을 처음이에요. 안녕히 다녀오세요. 안녕히 다녀오세요. 아침에 나가면은. 너무 좋아가지고. 내가 맨날 문 앞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그 코트를 이제 얻어 입었었죠. 너도 알다시피 나는 고쟁이에다가 다 떨어진 러닝샷스가 고장 내 홈웨어. 나 한 번도 이쁜 옷을 집에서 입어보지를 못했거든. 그 고쟁이도 시어머님이 만들어준 허리에 고무줄 달린 거. 근데 집에서 정말 좀 예쁘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시간도 없고. 어머님들께 살아오시면서 물론 좋은 일도 많지만 사람 인생이 힘든 일도 항상 함께 하잖아요. 공존하는데 그 50년 동안에 뭐 구구절절이 엄청난 뭐 일도 많았었고 때로는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공황장애가 와서 뭐 1년 이상은 밖에 나오지도 못했었고. 28에 결혼을 했거든요. 해서 전에 집에서 막내로 자라서 살다가 이제 대갓집에 시집 오면서 며느리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책임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사실 어깨가 좀 그때 당시에는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열심히 공연도 많이 하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이 이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를 시킨 거죠. 예, 그래서 에너지 소모에다가 정신적인 여러 가지 갈등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그 병명이 뭐 공황장애, 우울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지금 말같이 흔하게 그런 병명도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신과 그 저기 분야에 가서 저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잠을 또 못 자고 그러니까 잠을 거의 뭐 몇 개월을 거의 잠을 못 잤고 그러고 나서 보니 또 이제 음식을 거부하더라고요. 그래서 음식을 아예 못 먹었어요.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다니지도 못했어요. 그 정도로 많이 쇠약해졌고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거의
죽음길에까지 가지 않았었나. 정말 그때 그렇게 힘든 그런 일을 겪었었거든요. 시장을 가면은 조금 어른들이 등을 두들겨 주셔.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시어머님이랑 뭐 40몇 년을 살았기 때문에 결코 어머니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굉장히 부딪혔던 일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올해 95 되셨죠. 어느 고기?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줘본 적이 없었어. 아버지가 인지도 알고 있지만 굉장히 봉건적이고 그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효자되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그 너무 정말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난 잘못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아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때도 뭐 나이가 뭐 서른 살 초반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도 뭐 나 잘못한 게 내가 뭐가 있지? 어머니가 잘못되고 나쁘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옛날의 풍습이 항상 며느리는 어머니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잘못하지 않았어도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고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한 두 달 좀 됐는데 더 그러신 것 같아요. 너무 죄송해요. 어머니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, 장례식장. 난 정말 가정의 화목함, 그다음에 그런 거 교훈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주고 가셨는데 너무 못해드렸어요, 정말. 바지가 내가 맞아. 야,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으시겠다고?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. 근데 이거 설탕 넣으실 거예요, 더? 양념? 이거 면 조금 더 드릴까? 면. 그냥 면, 이 안에 면이 없어요. 그럼 면에만 이거 더 줄까? 나한테는 많아. 나는 회신곡을 부른 사람이잖아요. 근데도 그렇게 철이 없더라고. 나이가 먹었는데도 그런 걸 다 못 깨우쳐서 아 내가 이렇게 회신곡을 부르면서 내가 남들한테 깨우쳐라 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 막 생각하게 되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후회하고 배우고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정말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세계라 그 부모가 우릴 길러낼 때 어떤 공력 드렸을까 진자리는 인자하신 어머님이 눕시고 말은 자리는 아기를 위하여 애제중지 기른 정을 사람마다 부모공 생각하면 태산이라도 무겁지 않겠습니다. 어머니가 항상 그 자식들에게 바라는 마음은 잘 사는 거, 헤어지지 않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. 저도 우리 아들, 딸들 다 결혼했지만 가장 첫 번째로 바라는 것이 건강이고 두 번째는 정말 둘이서 백년해로 하는 거.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 마음도 저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